강서구를 지켜온 은행나무와 마르지 않는 우물 알고 계신가요? 선조의 지혜가 담긴 전설이 깃들어 있는 은행나무와 양천 성주가 사용했던 성재정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. 또 요즘 도심에서 보기 힘든 제비가 방화동 카센터 안에 둥지를 틀었습니다. 그 현장을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440여 년을 살아온 노거목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. 옛날 마을 이름이 성재정 마을입니다.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매년 은행나무에 치성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편안하고 무병하게 살고 계십니다. 진경산수와의 대가 겸재정선이 그린 경기도 명수첩에 나오는 이 나무는 수백 년간 꿋꿋하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은행나무에는 은혜를 감는 까치의 전설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강서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또 나무 아래에는 그 어떤 가뭄에도 결코 마른 적이 없었다는 우물. 물맛도 빼어나게 좋아서 양천 성주가 마셨다는 성주 우물이 지금은 애관만 갖추고 있습니다. 방화일동 형제 카센터 실내에는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 가족이 둥지를 틀고 제비 새끼 네 마리를 부화했습니다. 우리 선조들은 집에 제비가 들어와 보금자리를 트는 것을 좋은 일이 생길 조짐이라 믿었습니다. 제비가 해마다 5년치 네 마리 이상을 새끼를 낳았어요. 그 아침에 오면은 참 그 기분이 좋고 일하는데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. 아파트 거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제비 모습을 보기가 점차 힘든 요즘. 이 제비들은 몇 년째 이 집을 찾고 있습니다. 흥부전처럼 박씨는 물어오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게 잘 자라기 바랍니다. 수백 년 마을을 수호하는 은행나무와 카센터에 둥지를 튼 제비.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. 조화롭고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강서구 민영상 기자단 김계환입니다.